해 뜰 때까지 봉사하자. 대봉 화이팅!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경험을 한번 해볼까? 하고 시작한 일이 저에게 너무나 뜻깊은 추억을 남기게 되고 좋은 사람들을 남기게 해준 것 같아서 정말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게 기억에 남을 9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희 미술조는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로 진행을 하였는데요. 아이들이 활동을 좋아하는 모습과 다음 활동을 기대하는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. 특히 좋았던 점은 팀원들과의 단합력이었습니다. 각자 맡은 활동이 있었는데 그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같이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며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친구들이 우리가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해주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승부욕도 생겨서 열심히 참여를 해준 모습이 참 고맙고 뿌듯하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. 우리 음악체육조 친구들 그리고 9일간의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해준 우리 해외봉사 단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너무 고맙습니다. 너무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기에 보람있는 이번 여름방학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고맙고 행복했습니다. 신감원. 아마 아이들 모두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낯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뿌듯했고요. 통역 담당해준 우리 빗장부터 모든 한국 문화 조원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최고의 일주일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2024 학예 봉사단원들 정말 모두 고생했고 최고였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국제문화조 팀장으로서는 실은 저희 조가 너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. 너무 팀원들끼리 배려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돼서 저희 팀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 아이들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 국제문화조가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실은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이런 인연 그리고 또 이런 경험 다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한국에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